올겨울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일부 농가는 냉해로 겨울 농사를 망쳤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의 시설 딸기 재배 단지. 겨울 딸기 제철을 맞았지만 제대로 연근 딸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2월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딸기 묘가 자라지 못해 거의 바닥에 붙어있고 덜어는 고사했습니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겨울 딸기를 한창 수확해야 되는 시기지만 이번 추위에 냉해를 입어서 이렇게 열매가 기형적으로 자랐습니다. 별도의 가온 시설 없이 수막 재배 방식만으로 보온을 하는 농가는 상당수가 저온 피해로 겨울 농사를 망쳤습니다. 보조 난방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은 저온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떨어지고 또 과가 기형가가 많이 나오고. 냉해를 피하려면 지하수 수막 외에 별도의 가온이 필수지만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가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야간엔 보온 덮개를 씌우고 연탄 겸용 보일러 설치, 폐열 재활용 등의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3, 40%가량 더 들고 수확량은 오히려 30% 이상 줄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전부터 농업용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면서 기름값 대비 열 효율까지 떨어진다며 하소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보온 덮개가 있는지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한 30%에서 40% 기름값이 지금 더 들어갑니다. 난방비가. 우리 추위가 지금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딸기 작황들도 안 좋고. 기술센터는 가온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온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엔 촛불이나 알콜 램프를 활용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